내일은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조금 한산할 것으로 예상도 되지만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치과 의료기기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네. 그럼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서 레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떻게 치과 기기 쪽도 거의 뭐 리오프닝 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또 약간 리오프닝 쪽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의 변화 가져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쪽입니다. 그런 쪽과 솔루션을 같이 하는데 이런 패키지로 같이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쪽에 기대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 해외 매출 쪽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국내 관련된 업체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하나 메리트로 작용되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도 충분히 이었는데 그게 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론적으로는 환율 효과가 가져가는 주식의 어떤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변화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쪽에서 어떤 중요한 판가나 아니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지의 여부들 이걸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양호한데 중국의 현지 치과기기 유통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150개 지역의 대리점과 디지털 디자인 센터 이쪽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진정한 중국의 리오프닝 쪽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한 1,8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한 35%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익도 한 360억 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시총이 3,000억 대 정도 조금 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올해 나올 실적과 그리고 또 치과기기 쪽에 나오는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자리 쪽, 그러면 약 한 28,000원대에서 30,000원대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가적인 매수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과 기기 관련 종목들도 리오프닝 수혜를 보면서 좀 살펴볼 만하다라는 의견. 레이를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플라즈맵이라는 뭐 신규 상장 회사입니다. 네.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여러 사업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소독기 관련해서의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제품들에 대한 어떤 소독이 고원 멸균 쪽에서 제품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원 멸균 소독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대형 제품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그 이 플라즈맵이라는 회사는 소형 소독기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초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FDA 승인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 그리고 빠르게 시장에 침투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 말씀하셨는데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이게 이제 어쨌든 특수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상당히 그 병원에 기존의 어떤 그 제품하고 그 간섭 없이 새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한데 수주 잔고가 한 3,300억 이상 지금 쌓여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7,3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라즈맵도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내일 살펴볼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중국 리오프닝 쪽에 계속 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쪽 관련된 종목의 원조 격이죠. FN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디스커버리, MLB, MLB 키즈. 요즘엔 MLB 키즈가 그렇게 또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매출은 이제 중국 쪽에서 계속 또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2019년도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벌써 중국 매출이 한 4배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면세점이나 홍콩 매출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또 전반적인 성장세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2분기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 실적 큰 흔들이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살짝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작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마찬가지로 성과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지금 주가는 한번 또 일시적인 뭐 루머가 있다가 출렁임은 나왔지만 이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또 이끌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매물대 돌파하면서 이어지는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나오는 1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12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까지 내일 시장에서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